Everybody get up. Everybod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맞지?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무대 위를 불태워버릴 준비가 된 열정 가득한 분들입니다. 2021년에 데뷔한 6명의 소년 Just B 데뷔 1주년을 앞두고 있는 말랑꽃짝 가요계 햇병아리지만 무대에만 올랐다 하면 눈빛부터 돌변하는 프로 아이돌 Just B는 못 맞지? 오늘은요 Just B의 형 라인이죠 공일즈, 이건우, 베인, 임지민과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드디어 또 모시게 됐네요. 짱스트비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Ready? Burn! 안녕하세요. Just B입니다. 불타오른다, 불타오른다. 짱스트비 세 분을 모셨습니다.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죠, 누구죠? 자, 누굴까요? 눈치가 정가요? 오늘은 왜 조용히 하는 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스피의 목소리를 맡고 있는 베인입니다. 야, 베인 씨. 안녕하세요. 저스피의 리더 임지민입니다. 지민 씨. 안녕하세요. 봄바람과 함께 날아온 저스피 건우입니다. 건우 씨.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게 돼서 행복하네요. 네. 예, 지민 씨는 뭐 이 자리에 뭐 한두 번 온 게 아니라서 정말 많이 왔고 두 분은 이제 오늘 처음 러브게임 네. 함께하게 됐는데 혹시 오는 길에 뭐 리더가 뭐 조언이라든지 이런 거 해준 얘기 있나요? 너무 정말 뭐 걱정할 거 없다. 네. 왜냐하면은 편안하고 재밌게 잘해주시니까. 그거. 인기 가요 톱10 해야 된다는 거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그거 알려줬어요. 중요한 거 알려줬어요. 아, 중요한 거 진짜 네. 많은데 혹시 또 없어요? 아까 차에서 오는데 네. 이제 대본을 읽고 왔어요. 네네. 근데 그냥 뭐 긴장할 거 없다고 네. 막 이런 걸 얘기하는데 예. 전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아니 원래 지민 씨가 대본을 잘 안 보는데 웬일이죠? 아니 앞에 한 두 장 보고 그 뒤는 그런가요? 뒤는 안 봤죠? 이제 성장을 한 거죠. 네.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거 그 뭐지? 제가 네. 이제 축하드립니다 하고 박수 쳐줘야 된다고. 맞아. 박수 많이 쳐야 된다고. 네. 근데 오늘 그냥 세 분이 편안하게 하시면 되고요. 임지민 씨 말대로 세 분이 공통점이 뭐 많이 있지만 네. 공일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동갑내기 공일즈는 누가 있는지 그리고 10년 뒤 2011년에는 어떤 음악이 큰 사랑을 받았는지 지금부터 크로스 차트 이어갈 거예요. 네. 즐겨주시면 됩니다. 네. 자 먼저 2011년 노래부터 시작합니다. 데뷔곡은 몰라요지만 처음부터 이분들이 뜰 줄은 알았습니다. 청순돌 에이핑크의 데뷔곡 몰라요가 2011년 노래 7위에 차지했습니다. 몰라요 흐르고 있습니다. 네. 청순돌로 시작을 해서 뭐 지금은 정말 많은 컨셉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핑크 저스비는 처음부터 강렬하게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점점 더 강렬해지잖아요. 네, 어려운 점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저희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쵸? 설마 네. 이게 데뷔곡 데미지인데 그쵸? 데미지 이후 데미지를 활동하면서 네. 이 곡보다 강렬한 곡은 안 나오겠다 그렇죠. 했는데 네. 지금 릴로드를 받고 나서 네,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운동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지민 씨. 아니 지민 씨 벌크업 웬일이에요? 무슨 일이야? 부러워. 제가 또 네. 제가 몬스타엑스 선배님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몬스타엑스 선배님들을 저번 활동 때 틱톡 네. 활동 때 네. 뵀었는데 네. 너무 멋있는 거예요. 거기는 몸이 정말 운동 많이 해요. 네. 거기 형원 씨하고 IM 씨 운동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배님들을 보고 제가 네. 열심히
아니 근데 그분들보다 벌크업이 더 되셔가지고 지금 예. 그분들 굉장히 또 슬림하게 근육이 예쁘거든요. 아, 이두가 아주 여기 뿜뿜이에요. 아니 근데 정말 저 팔 한번 자랑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두 아니야 와. 아니 거의 예. 저 정도면은 내 허벅지라고. 진짜 내 허벅지 튀어나올 예.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예, 벌크업 되나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체력도 키우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다음 앨범 더 강한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001년생 가수 7위 공개합니다. 무대 위에서 퍼포먼스 불태우는 그룹 Ready Burn, 저스티비의 건우, 베인, 지민, JM이 2001년생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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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시야를 넓혀도 wider. 이번 앨범 판매량에 주목을 좀 해주셔야 돼요. 데뷔 앨범 판매량에 5배 상승했습니다. 축하 축하. 네, 이렇게 5배 상승하는 거는 네. 앞으로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예, 대단한 기록 경신입니다.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이번에 이번에 정말 많은 팬분들인 저희 올리비가 많이 사랑해줘가지고 네. 저희도 정말 행복한 활동했었는데요. 네. 진짜 고맙다고 올리비한테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요. 하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활동은 베인 씨한테는 더 행복했던 네. 게 저 그 엔딩 봤어요. 오늘은 내 생일. 맞아요. 근데 그 글씨 굉장히 잘 썼더라고요. 네. 글씨 누가 썼습니까? 제가 직접. 잘 썼어요. 이렇게, 네. 네. 한 번에 썼어요? 네, 한 번에 이렇게. 아 근데 한 번에는 아니고 몇 번 이렇게 네. 계속 굵게 굵게 썼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붉어서 정말 잘 보였단 말이에요. 아이디어도 직접 짜신 거예요? 네, 제가 네. 생일날 이제 네.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했는데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얘기하면 이루어집니다. 네. 자, 그래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이 네. 5월 20일 임지민 씨 생일입니다. 아 진짜요? 아 지민 씨. 아 지민 씨 생일이에요? 생일이에요. 러브 게임에서 러브 게임에서 준비했어요. 와, 우리 이렇게 사랑이 가득합니다. 러브의 하트와 러브가 있습니다. 임지민 씨 초코 케이크로 저희가 준비했어요. 초코 케이크죠? 네, 러브 게임이 다 알죠. 사랑해요. 예, 아니 그래서 생일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뭐 로망이라든지 어떻게 뭐 하면서 멤버들이랑 보내고 싶어요? 저희가 내일 팬사인회가 있거든요. 네네네. 생일날 팬사인회인데 네.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예. 데뷔하고 나서 팬분들의 생일 축하를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 들을 생각에 일단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리고 멤버들한테 혹시 원하는 거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뭐 그냥 혹시라도 멤버들이 선물을 준비할 수도 있잖아. 혹시 혹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뭐 의류면 좋겠다. 아니면 나는 뭐 향수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얘기해줘요. 운동하면 좋겠다.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얘기하시죠. 아니 근데 사줄지 안 사줄지 몰라. 몰라요. 저는 오늘도 얘기했지만 옷이 좋아요. 옷 가방이 손잡이가 가방 손잡이가 다 해져가지고 네네네. 그럼 가방 손잡이를 사주면 돼요. 아, AS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AS 가능해. AS 잘못 말했네. 손잡이를 괜히 말했네. AS 부탁드립니다. 생일을 좀 특별하게 이렇게 좀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러브게임에서도 케이크를 준비했고요. 임지민 씨 우리 온니비와도 사랑스러운 생일 꼭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일 중요하죠. 예. 축하드려요. 미리 축하드려요. 미리 축하드려요. 생각도 못했네요. 그게 충격이군요. 아니 그래도 뭐 기대는 해보고 있으세요. 예. 자 계속해서 2011년 노래 6위 공개합니다. 반짝이는 비주얼을 가진 걸그룹 에브리데이 걸스데이 반짝반짝이 2011년 노래 6위 차지했습니다.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그때 한 10살쯤 됐을 때인데 세 분. 네. 그죠? 걸스데이 반짝반짝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01년생 가수 6위 공개합니다.
12명의 칼군무 보는 맛이 쏠쏠하죠. 다채로운 이달의 소녀 체리 올리비아 해가 2001년생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이달의 소녀가 지금 퀸덤 2 하고 있는데 아, 네. 이 노래도 대박이 났고 지금 이달의 소녀 난리 났어요. 네. 예, 뭐 1위하고 지금 뭐 엄청 유닛 지금 큰 네, 사랑 네, 받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또 공통점이 네. 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경험이 아, 있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 다르네요. 진짜 그러네. 다 다르게. 아니 그래서 제가 더 팬이라는 SBS 프로그램에 그쵸. 김해 소년 한 명을 소개했는데 아, 그, 김해 소년. 예. 근데 그 김해 소년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를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여러분 저스트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또 SBS 인기가요 MC도 했었고 솔로도 나왔고 이렇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상남자로 성장하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예, 제가 소년일 때 봤는데 지금 청년이 됐어요. 4년 만에. 네, 네. 어른이 됐습니다. 네, 세 분 네. 그때를 생각하면 네. 아, 제일 힘들었던 거 하나랑 제일 행복했다 이거 아~ 한 개씩 얘기해 주세요. 네, 건우부터. 저는 제일 힘들었던 거 뭐였어요 그때? 아무래도 그 정말 그 바쁜 네. 그 서바이벌 시스템 속에서 네. 경쟁을 해야 되는 게 시간이 없죠. 네, 아~ 아무래도 정말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짜여진 네, 그 스케줄. 상황 속에서 되게 감정이 오고 가고 했던 그런 부분이. 좀 네. 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도 없고 네. 잠을 네. 못 자고. 저도 아일랜드를 네. 다 봤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긴 했어요. 그래도 아일랜드. 지금 이렇게 너무 멋있게 성장했으니까 그렇죠. 보기 너무 좋아요. 제일 좋았던 건 뭡니까? 지나고 보니 이게 제일 좋았다. 그냥 그 시간 자체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었던 것 자체가 소중하고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언제까지나 기억할 것 같아요. 좋은 기억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시겠습니까? 하면 도전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뭔가 되게 아무런 부담 없이 네. 여유 있게 즐겁게 그냥 참여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밖에 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네, 예, 정말. 진짜. 그리고 베인 씨는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경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친한 친구들이랑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 네. 진짜 완전 생판 남이 아니고 네네네. 친한데 그래도 경쟁은 또 해야겠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런... 약간 오징어 게임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 우리 깐부 아이가 근데 깐부하고 경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려움이 있구나. 네. 그래서 그래. 저는 안 그래도 좀 이제 사람들이랑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그쵸, 예. 좀 힘들더라. 아 맞아, 맞아. 심적으로. 이러다 다 죽죠. 혼자 살았어 지금 메인 씨. 아 그리고 제일 행복했던 거 뭐였습니까? 제일 행복했던 건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대면 무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리고 또 약간 이런 하이터치회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 그래. 네. 아, 그러니까 직관을 팬들이 예. 할 수 있었죠. 예. 그때는 맞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 기억들이 전 너무 좋게 남아 있어서 또 이제 곧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아이컨택이 가능했던. 맞아. 네. 그러고 보니까 더 팬할 때도 제가 지민 씨를 응원하러 제가 갔었잖아요. 아, 거기. 직접 머리띠 여기. 네. 머리띠 임지민 네. 제가 머리 쓰고. 진짜. 와 진짜 그랬네. 맞아요. 그때는 코로나 이전이어서. 그러니까. 네. 그게 가능했어요 우리가. 네, 오 지금 네, 생각나네요. 정말 이렇게 많은 그렇죠. 상황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임지민 씨는 뭐가 제일 어렵고 뭐 제일 행복했습니까? 제일 행복했던 거는 서현 누나를 뵐 수 있었던 거고요. 사랑 잘해. 큰일 났네. 러브러브해요. 아유 감사해요. 네, 제일 어려웠던 거는 제일 어려웠던 거는 네, 그때 나이도 어렵고 나이도 어렵고 계속 팀을 준비하다가 네. 혼자서 한 무대를 채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어려웠던 거 맞아요. 팀을 할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그쵸. 모든 무대를 솔로로 해야 되니까 아, 그때 정말 멋있었습니다. 지민 씨. 아, 이렇게 해서 예, 세 분의 추억을 한번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2011년 노래 5위 공개합니다. Now put your hands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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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your hands up. 모두 손머리 위로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제대로 놀 줄 아는 2PM의 핸즈업이 2011년 노래 5위 차지했어요. 그리고 모두 함께 미쳐 정신 빠지도록 핸즈업 2PM입니다. 2PM 준호 씨가 지금 배우로 날개를 달았습니다. 지금 난리 났잖아요. 네. 예. 건우 씨하고 베인 씨가 드라마 네. OST 결국 너. 그렇죠? 네, 맞아요. 결국 너. 네. 아니 어떻게 팀 항상 준비하다가 네. OST를 네. 부를 때는 어떻게 좀 달랐는지 어땠어요? 녹음할 어땠어요? 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색달랐던 것 같아요. 번호 네. 씨. 항상 저희는 팀으로서 이제 어디 녹음하러 갈 때 항상 팀으로서 가고 네.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뭔가 되게 소수 인원으로 저와 베인이 둘이서 네. 가서 뭔가 더 개개인적으로 집중돼서 뭔가 녹음하는 환경이다 보니까 네. 색달랐던 것 같아요. 베인 씨는 저는 이제 가장 달랐던 게 저희 곡이지만 네. 약간 앨범은 정말 저희를 위한 곡이지만. 네. 네. OST는 드라마를 위한 그 곡이잖아요. 배우들을 위한 곡이에요. 그래서 예. 그 분위기나 약간 드라마의 그런 이야기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서. 그래서 저스트비의 메인 보컬 느낌과는 좀 다른 네. 음색을 맞아요. 써야 되는군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항상 강렬한 곡만 하다가 그렇죠. 그렇네. 아니 드라마 혹시 영상 나갈 때 본인들 목소리 나오는 거 들었어요? 그 장면과 함께 나올 때. 그 유튜브에 네. 올라온 영상으로 맞아, 봤습니다. 맞아. 어때요? 자기 목소리가 배우들 얼굴에 깔리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새로운 경험이에요. 네, 정말 작업 자체가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어서. 네. 네. 우리 임지민 씨는 내가 아이돌이 안 됐다면은 캠퍼스 라이프를 즐겼을 거다. 이 인터뷰 제가 봤는데 캠퍼스 라이프 깜짝 놀랐잖아요. 대학생활. 아, 대학생활. 네. 그랬더니 막 지옥과제라고 막 베이 씨가 막 얘기했었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로망이 있습니까? 뭘 하고 싶어요? 그 제가 로맨스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예, 드라마, 그 로맨스 예. 드라마 OST가 딱 BGM 깔리면서 예. 그 봄에 네. 벚꽃이 이렇게 날리면서, 네. 그 이제 과 예. 강의실에 들어가는 아 그, 얼짱 선배네. 네. 만약에 연기를 할 수 있다면, 그럼,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네네. 뭔가 과 선배. 아 얼짱 선배 맞네. 네. 아니 근데 그러면, 요즘에 그거 많잖아. 그해 우리는 봤어요? 와. 제가 진짜 갑자기 설레네요. 제가 예. 보고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진짜. 학창 생활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너무 하고 싶어요. 아유, 그렇네요. 그해 지민으로 네. 한번 그렇죠. 해 주세요. 그해 지민으로 나중에 그해 지민으로 한번 촬영을 하시고 OST를 두 분이 한번 불러 주세요.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한번. 아니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그쵸, 그쵸. 예, 뭐 결국 하나, 지민으로 한번 불러 주세요. 결국 지민으로 가사 개사해 가지고 불러 주세요. 자, 2001년생 가수 5위 공개합니다. 네, 비타민 C 뿜뿜하는 상큼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팀이죠. 스테이시의 언니라인 수민 시은이 2001년생 가수 5위 차지했어요. 에이셉 스테이시입니다. 여기에 시은 수민 씨가 이제 맏언니 라인인데요. 여기 이제 언니 몰이를 많이 당합니다. 이게 두 언니들이 예, 키도 동생들보다 작고 일단 예. 아 여기 지금 막내가 상우 씨잖아요. 네. 네. 우리 상우가 막내 온 탑이다. 우리 형들보다 온 탑이다라고 느낄 때가 혹시 있나요? 언제일까요? 매일 같습니다. 아, Every day. 아 진짜 우리 상우 씨가 형들을 좀 컨트롤합니까? 아 약간 도현이가 그런 역할이긴 해요. 네네. 저희는 약간 쥐락펴락하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상우는 진짜 막내 같은데. 네. 아 뭔가 저희가 뭔가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어서 예. 약간 건들기 힘든 그리고 막내가 얘기하면 형들이 다 들어주더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마력이 있네요. 좀 바뀐 것 같아요 형이랑 동생들이랑. 저는 좀 솔직히 형들이 좀 착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형들이 또 많으니까 여기 형들이 많으니까 막내가 많았으면은 맞아요 좀 바뀌었을 텐데 예. 여기는 형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뭐 그런 특 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2011년 노래 4위 공개할게요. 스텝을 힘껏 밟아주는 게 이 노래의 포인트. 카라의 스텝이 2011년 노래 4위 차지했어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씨 함께하고 있고요. 저스트비의 지민, 건우, 베인씨 함께합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저스트비 러브게임 혹은 저스트비 박소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2001년생 가수 4위 공개합니다.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생년월일이 010101이고 4세대 넘버원 걸그룹인 에스파의 윈터가 2001년생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에스파 넥스트 레벨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에스파 리더 카리나 씨가 네. 유지민이에요. 네, 지민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방탄 지민, 카리나 지 유지민, 또 여기 지민 두 명, 임지민, 추지민. 정말 지민이 많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카리나 씨는 굉장히 스윗한 리더로 알려져 있어요. 오. 자 우리 임지민 씨 어떤 리더인지. 건우 씨 먼저 말해볼까요? 뭐 딱 하나 뭐 스윗한 리더 아니 수식어 하나 만들어 주세요. 어떤 리더입니까? 엘레강스한 리더. 아니 진짜 항상 왜 엘레강스라고? 바로 굉장히 엘레강스. 엘레강스. 예. 엘레강스한 리더. 이유는요? 예. 이유가 있어요? 이유? 사실 스윗하기도 한데 그 엘레강스하다는 게 뭔가 네. 딱 항상 보면 떠올라요. 맞아요. 네. 향수도 좋아하고. 아, 향수 네, 네. 맞아요. 네. 옷도 뭔가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잘 입으면서 네. 정말 뭔가 깔끔하고 네. 그러면서도 스윗하고 다정한 그런 거. 진짜 혹시 베인 씨? 저는 네, 지민이를 얘기. 보면 친구로서 네.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는 네. 게 배려심이 아, 진짜. 배려, 네. 배려심 리더. 네, 배려심이. 배려심. 배려형 리더? 아, 배려형. 아, 특별히 뭐 어떤 점 에서 어떤 걸 배려합니까? 뭐 일단, 먹는 것도 네, 있고 먹는 뭐, 거, 네. 뭐 의상이나 뭐 네. 이런 거 다 그냥 다 배려하는 스타일인 거 같아요. 그러면 베인 씨가 나 네. 이거 난 이거 이 스타일 내가 하고 싶어 하면 양보해줘요? 양보해줘요. 네 진짜. 대단한데? 약간 저희 멤버들이 그래도 각자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럼 다 좋아하잖아 네. 이런 스타일링을. 그러면 아 이거 나 모자 이번에 이거 나 하고 싶어 하면 네. 해줘요? 그럼. 저요. 초코 케이크 뭐 양보 다 해줘요? 전 닭다리를 양보하는. 닭다리까지. 네. 말 다 했다. 진짜. 뭐 닭다리 양보한 거는 지민 씨 다 준 거예요. 네. 그 다 준 거야. 어머. 아 그럼 앞으로 배려 리더. 배려형, 네. 배려형 리더. 배려. 앞으로 배려형 리더. 아니면 그 정도로 다 줄지 몰랐네요. 진짜. 네. 지민 씨. 아 다 주는 형이었네. 예. 어때요? 마음에 드십니까? 어때요? 감사합니다. 오늘 지민 씨 케이크 받고 예, 배려형 리더 받고 예, 난리 야. 났어요.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2011년 노래 3위 공개할게요. 이 노래 들으면서 발재간 좀 부려봤죠? 허구적인 비주얼을 가진 비스트의 픽션이 2011년 노래 3위 차지했습니다. 픽션 그리고 있습니다. 양현섭 씨가 연예계 소두로 유명합니다. 예, 뭐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네. 그래서 나는 연예계에 이거 대표다. 뭐 저스티비의 이거 대표다. 뭐 임지민 씨 예를 들면 나는 우리 팀의 엘레강스. 몸이라든지 헬스. 뭐 우리 팀의 나는 제기차기 뭐 1등이다. 그런 거 뭐 그런 거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베인 씨. 뭐, 아니면 뭐 서로 추천해 주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우리 베인 씨는 뭐 음색이 1등이다. 아, 이런 그쵸. 거 있죠. 제가 봤을 때는 뭐 베인이는 예. 제가 감히 예. 예. 아이돌 남자 아이돌 네. R&B 보컬 R&B 보컬 음색 1등이다. 맞아 진짜 음색 1등 인정해요. 아니 그러면 안 듣고 갈 수가 없겠는데요. 어떻게 준비돼 아니 근데 있나? 지금 갑자기 가사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한 두 소절 정도만 네. 팝송 중에 아, 제가 한번 음악 살짝 내려드릴게요. 왜냐면 사실 네. 제가 두 분이 눈코입 부르는 거 봤거든요. 아, 진짜요? 오, 너무 멋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가사 생각나는 걸로 네. 두 소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5, 6, 7 I got my driver's license last week Just like we always talked about Cause you were so excited for me To finally drive up to your house 와! 나 뉴욕인 줄 알았어요. 뉴욕, 뉴욕. 지금 뉴욕이야 여기. 감사합니다. 너무 소름 돋았어 지금. 아 진짜요? 아니 이제 이런 목소리로 그러니까 솔로를 해야 되는데. 저희 멤버예요. 저스비입니다. 저스비입니다. 정말 저스비의 강렬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음색을 들을 일이 거의 네, 없잖아요. 네, 진짜 대박이다. 인정. 그래서 멤버들이 좀 아쉬워해. 맞아요. 조금 그 강렬한 음악에 조금 살짝 네. 이렇게 묻힌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잘하는 건 또 따로 있는데 네. 나중에 이제 오해
OST 같은 거여서 아, 이제 그 꼭. 빛을 발할 때가 있겠죠. 진짜. 아,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오늘 임지민 씨가 추천해 주셔가지고 또 이런 네. 음색을 제대로 추천했어요. 진짜, 진짜 아, 너무 좋아요. 최고. 자, 그럼 우리 건우 씨 좀 추천 부탁드려요. 우리 팀의 건우는 이게 건우. 대표다. 우리 팀의 미안하다. 왜요? 왜요? 우리 팀의 건우는 미안하다. 슬로우. 맞아. 슬로우. 맞아. 막 급하지 않아. 네, 천천히. 맞아요. 예. 제가 그 쇼케 때도 느꼈어요. 아~ 네. 보통 쇼케를 하면 굉장히 빠르거든요. 멤버들이 네, 빨리 일어나고 막. 네. 근데 우리 건우 씨는 차분하구나. 천천히 조심히 싹 일어나. 그런 어떤 특징이 있더라고요. 예. 제가 그 밸런스를 맞춰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예. 맞아. 그 이런 게 그 느린 부분이 아. 확실히 근데 조금 뭐랄까 본의 아니게 피해가 되거나 아니에요. 필요해. 네. 필요해. 왜냐면 건우 씨가 그 정도 스피드를 해줘야 맞아. 다른 멤버들도 또 건우 씨한테 밸런스를 네, 맞춰서 맞아요. 조심조심 저... 아웃을 하거든요. 다 급하면 절대 못해요. 제가 그 갑자기 MBTI 얘기를 네. 해서 죄송한데 네. 아, 좋아요. 네, 제가 그 MBTI ENTP거든요. ENTP. 아, ENTP. 티인데 네. 원래 그래서 제가 항상 전에는 되게 분석적이고 네. 뭔가 좀 이성적이고 그랬는데 저스비가 되고 나서 바뀌었어요. 네. ENFP로? 제가 제 역할이 뭔가 살짝 뒤에서 뭔가 이렇게 크게 봐주고 뭔가 여유를 가지고 살짝 친구들에게 뭔가 좀 여유를 맞아요, 심어주고 맞아요. 살짝 그런 역할이 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필요해요. 왜냐면 제가 진짜. TP예요. 제가 TP인데 제가 TJ구나. TJ인데 아. 이런 사람이 필요하더라고. 네, 특히 리더한테는 꼭 필요해요. 그쵸. 그럼 멤버들은 F가 좀 맞나 보네요. 저게 딱 반반 있어요. 반반 정도 있어요. 저는 네. F가 좋습니다. 감성적이고 공감해주고 F가 100이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두 분의 합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네. 근데 확실히 네. 솔로를 하다가 팀으로 바뀌었을 팀으로 네. 했을 네. 때 뭔가 제가 다 못했던 네. 부족한 부분을 확실히 멤버들이 채워주죠. 채워주죠. 우리 임지민 씨는 우리 팀의 어떤 뭐 리더기도 하고 재기 잘 차고 축구 잘하고 또 뭐 있지 춤 뭐 댄싱 뭐 요즘, 천재고 요즘은 운동에 빠져 있으니까 아 그렇죠 운동 천재고 네, 헬스 그렇죠 그럼 헬스. 뭐 동작 하나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좋은데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동작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얼만큼 많이 하면 팔이 저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벌컥이. 이두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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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운동합니다 짜주네 천천히 슬로우가 중요합니다 건우씨처럼 슬로우로 네. 운동을 건우씨랑 같이 하셔야 되겠네요 슬로우로 네. 자 계속해서 2011년생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소년들이 흑화했습니다 자크한 퍼포먼스도 찰떡이에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굿보이 범규가 2001년생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2001년생 가수 3위의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굿보이가 매시르고 있습니다 이 범규씨 얘기는 제가 임지민씨 데뷔하기 전부터 친하다고 데뷔 전부터 들었잖아요 이번에 제가 틱땡 SS를 봤는데 했죠. 너무 잘하는 거예요. 두 명의 지민 씨가 하는데 보셨죠? 맞아요. 네, 봤죠.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투바투 범규 씨가 하는 것도 직접 제가 가까이서 봤잖아요. 네. 그리고 지민 씨 하는 거 봤는데 정말 지민 씨만의 또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다 스타일이 다르겠죠. 그게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연습 많이 했어요, 그거? 그거 많이 못했어요. 당일에. 네, 바로. 근데 정말 이 정말 너무나 다르다는 거를 영상을 좀 본인이 설명 좀 부탁드려요. 이게 되게 제가 어제 전화 와가지고 네. 범규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와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 동작인데 네. 안무를 살리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친구 안무기도 해서 챌린지 네. 때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신경 쓴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조건 파워를 실어가지고 하는 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 너무 표정이랑 너무 멋있었습니다. 한 번에 오케이 됐어요? 아니요. 제가 네. 좀 욕심이 나서 몇 번도 찍었어요. 욕심나네. 여러분, 예, 그 영상이 남달라요. 그래서 예, 틱땡 챌린지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꼭 전해달라고. 네. 네, 제가 어제 밤에 전화를 했었는데. 네네, 범규 씨랑. 네. 네. 그래서 꼭 서현님께 네. 너무 감사하다고. 쇼케이스. 쇼케이스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찜으로 전화하고. 진짜 꼭 전해달라고. 네. 그래서 내가 꼭 전해준다고. 거의 이 정도면 해리포터 부엉이 수준으로. 네. 꼭 전해주세요.
하신다고. 네. 예. 아니 근데 정말 나중에 두 분이 한 화면에 그 챌린지를 해주면 나는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활동이 아쉽게 안 겹쳐가지고. 네. 네. 나중에라도 만약에 되면 두 분의 투샷을 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서로 서로 모니터링 좀 해주죠. 계속. 모니터링 계속 해주죠. 네네. 네. 직캠 어땠냐. 그렇죠. 야, 너 이번 의상 멋있다. 네. 나 뭐 일단 염색한 것부터. 아, 범규 씨 헤어 멋있었어요. 빨간 머리야 너무 잘 어울리죠. 너무 잘 어울리죠. 아유, 범규 씨 제가 안부 잘 받았고요. 빨간 머리 멋있어요. 약속 지켰다 범규야. 아, 네. 네. 아, 노래 다 좋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음악도 계속해서 2011년 노래 2위 공개합니다.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면 됩니다. 복고 퀸 티아라의 롤리폴리가 2011년 노래 2위 차지했습니다. 아, 세 분이 그 복고 댄스를 하니까 기억이 나네요. 그 춤이 너무 잘 기억납니다. 예. 난리 났었어요. 아니 그때 10살이었는데 춤 좀 추셨나봐요. 세 분 다 다 춤을 추셨네. 아, 레트로 분인데. 예. 자, 티아라의 롤리폴리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2001년생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청량한 노래 덕분에 주변의 공기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산소돌 AB6IX의 대위가 2001년생 가수 2위 차지했어요. 우리 흐르고 있습니다. AB6IX가 곧 컴백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예, AB6IX는 뭐 자체 제작돌입니다. 뭐 모든 것들을 예, 팀 멤버들이 다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스트비가 네. 팬송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라이트온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영상 촬영할 때 비하인드 있으면 기억나는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팬송이라 좋기도 하고. 보셨군요. 아, 벌써 봤죠. 정말 꽃들이 막 네, 있는데 맞아요. 혹시 그런 뭐 에피소드 그거는 좋아였죠? 아, 진짜 꽃이었어요. 네, 진짜 꽃. 그러면 향이 났겠네요. 네, 완전. 네, 바닥만 그냥 이게 이제 인조잔디. 인조잔디. 바닥만. 꽃은 네. 진짜 다. 네. 아니 근데 왜 양이 꽤 많아가지고 저 좋아라고 생각한 네. 거예요. 진짜 엄청 많다. 저희 막 그래서 끝나고 막 가져가고. 아, 진짜 받으러 갈 걸 그랬네 우리. 그렇네. 아니 그걸 가져러 갈 걸. 아니 근데 꽃이 있으면은 어땠어요? 물기도 좀 있었을 텐데 맞아요. 그러면. 네네네. 그래서 밑에는 완전 그 물 이렇게 받침대 네. 같은 거죠, 맞아요. 아 그럼 약간 축축한. 상태에서 네. 향기도 많이 났어요. 네, 향기도 네. 완전 많이 났어요. 많이 나죠. 꽃밭이니까. 네. 그래서 확실히 진짜 꽃으로 하니까 네. 뭔가 향기도 나고 더 집중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더 감성적이 네. 되죠. 아무래도 어땠습니까, 페인 씨? 저는 이제 프리지아 꽃들이었거든요. 네네. 꽃들이 네. 그래서 프리지아 향이 이렇게 좋았나 싶을 정도로 제가 원래 꽃향을 그렇게까지 안 좋아했는데 네. 그 후로 향수를 바꿨어요. 꽃향이 너무 좋아서. 아, 근데 네. 프리지아 향은 없죠. 그렇긴 한데 약간 네. 이제 생화향 느낌 그런 느낌인데. 네. 나중에 좀 공유 부탁드려요. 왜냐면 임지민 씨도 향을 굉장히 네, 좋아하거든요. 네. 요즘에 특별히 꽂힌 향 있습니까? 저는 조금 우드한 향. 네, 우드. 예, 우드한 향. 네. 요즘에 그리고 혹시 건우 씨 어때요? 저는 너무 세지 않은 달달한 향 좋아해요. 아, 달달한 향. 달달한 걸 너무 세게 뿌리면 어지러우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또 그래서 또 향수에 다 또 다르네요. 이 느낌은 또 다 네, 달라요. 예.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이제 1위만을 남겨놓고 있네요. 2011년 노래 1위 공개합니다. 손목 돌리기 안무 잘못하다가 삐끗한 분들 많죠? 영원한 국민 여동생 아이유의 너랑 나가 2011년 노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아이유 너랑 나 흐르고 있습니다. 아이유 씨는 영웅 호걸에서 활약을 하기도 했는데요. 맞아요. 예능 프로그램도 많이 했습니다. 그쵸, 네. 여기 SBS 프로그램도 많이 했는데
세 분 혹시 욕심나는 예능 프로그램 있습니까? 여기 나 좀 초대해 주면 좋겠다. 예능 프로그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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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놀터도 있고 또 노래하는 뭐 복면가도 있고 뭐. 저는 진짜 예능 프로그램이긴 한데 이제 그 문명 특급. 네. 네. 하고 싶어요. 제가 그 진짜 제재님께서 네. 정말 초창기 때부터 봤거든요. 네. 아, 진짜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서 문명 특급. 네. 잠깐 위에 올라갔다 와야 되겠는데. 그렇네요. 엘리베이터 타고 몇 층만 올라가면 되는데. 아, 진짜요? 여기 PD님이니까. 아, 그렇죠. 예, 예. 문명 특급을 우리 베인 씨 앞으로 문명 네. 특급 연락 주세요. 네. 원래 팀이 또 다 나가기도 하니까. 네네. 우리 건우 씨는 뭔가 또 갑자기 떠오른 게 있어요. 네. 막 웃고 떠들고 막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데. 네네. 그 금쪽 상담사 네. 그런 것도 좋아요. 그거 저 했었잖아요. 네, 아니 근데 다녀왔거든요. 그거는 마음에 좀 고민이 있을 때 나가는 건데 왜 뭐 막 엄청난 막 그런 고민이 있지 않더라도 네. 뭔가 더 좋은 단합이나 아니면은 맞아요. 혹시라도 나도 모르고 있는 그런 마음 속에 뭔가 응어리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치. 오히려 건우 씨가 상담을 해주실 수도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솔로 하잖아요. 네, 멤버들 사이에서 그렇죠. 네, 상담. 그럼 네. 건우의 금쪽 상담소를 한번 개설해 주세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본인은 오은영 선생님을 찾아가시고. 좋은 아니 진짜 좋다. 금쪽 상담소는 좋은 게 저도 네. 제가 몰랐던 거를 그 상담을 받으면서 네네. 알게 되는 게 있었거든요. 네. 저희도 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번쯤 나가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추천합니다. 소연은 지금 괜찮으시죠? 아, 저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축하합니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네. 자,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제가 한번 얘기를 넣어 놓을게요. 우리 건우 씨 예, 꼭 좀 초대 부탁드리고요. 우리 임지민 씨 무슨 네, 예능 어떤 예능 원합니까? 저는 런닝맨. 아, 런닝맨. 네, 아, 그렇죠. 뛰고 싶어요? 네, 뛰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예. 진짜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런닝맨의 꽃다. 김종국 씨와 대결 한번 합니다. 이 정도 근육이면 아니야, 이 정도 근력이면은 아니야, 아니야, 붙어볼 만해요. 그렇죠. 할만해요. 너무 웃겨서 간다. 사랑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저스비가 이제까지 예능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여러 예능 했었고 네. 이제 앞으로 또 원하는 프로그램 꼭 여쭤보고 싶었고 그 거치면 흥아리도 두 맞아요. 번씩이나 그렇게 맞아요. 너무 잘 네. 됐잖아요. 홍윤아 선배님이 제가 네. 그때 코로나 때문에 격리돼서 너무 아픈 상황이었는데. 아, 거기 정말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거치면 흥아리에서 저스트비 영상을 보고 에너지를 냈어요 제가. 진짜 그래서 그 프로그램 원래도 좋아했거든요. 네. 거치면 흥아리 맞아요. 재밌잖아요. 맞아요. 예. 너무 재밌어요. 앞으로도 그 프로그램에서 예, 계속해서 흥한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늘 흥은 못 맞지? 예,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자, 계속해서 2001년생 가수 1위 공개합니다. 비주얼, 보컬, 퍼포먼스 다 있는 올라운더 그룹 이치의 공일드, 채령, 류진이 2001년생 가수 1위 차지했고요. 달라달라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축하해요! 저스트 비 메이킹 뉴 오늘 끝곡으로 전하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건우 씨부터 오늘 저 오늘 라디오는 처음이었잖아요. 네. 어땠습니까? 너무 너무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혹시 뭐 못한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건우 씨. 아까 저희 지민이 얘기할 때 네. 얘기 하나 하고 싶었던 게 네네. 지민이가 저스비에서 제일 귀엽습니다. 아 제일 귀여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임지민 씨. 저스트비에서 예 네. 제일 귀여워요. 귀요미 아니요. 저는 저스트비 리더죠. 아 리더 예예. 예. 좀 이렇게 무거움. 무거워. 아니 그 엔딩 보고 싶다고 각자 엔딩 하는 거 봤는데 지민 씨는 마지막에 보라트를 했던 것 같고. 건우 씨는 입술을 네. 했던 것 같고 베인 씨는 뭐였죠? 이런 거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막 제 막방에 네. 막방에 제가 또 엔딩 잡혀서 네. 또 놀리지 마를 오랜만에 맞아요. 봤어요. 저 그거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럼 가장 귀여운 모습으로 끝인사 해주시면 되고요. 놀리지 마 진짜 정말 오랜만에 얘기 듣네요. 예. 오늘 베인 씨 어땠습니까? 네, 저는 정말 나오고 싶었던 마블 게임 드디어 우리 베인 씨가 보컬 좋은 보컬 들려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최고였어요. 네.
정말 그때 지민이랑 도현이 나왔을 때도 네. 제가 다 풀 영상 봤었거든요. 맞아요. 모니터 다 해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나와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가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다음에도 불러주세요. 다음에 꼭 오셔야죠. 네. 지민씨 오늘 어땠습니까? 역시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러브게임. 러브게임. 네. 이렇게 또 제필이 형이랑 소연 누나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네. 또 내일 생일인데 이렇게 생일 네. 선물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합니다. 행복한 생일 보내시고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요. 네. 온니비 따랑해요를 세상 가장 귀엽게 해주시면 됩니다. 끝 인사해요. 네. 둘, 셋. 온니비 따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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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